제2의 제3의 노회찬을 꿈꿉니다. 정의당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우수 수강생들을 정의당 청년 부대변으로 모셨습니다. 서진원 부대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부대변인 서진원입니다. 본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제라도 헬조선이 아니라 웰조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실업, 신용불량자의 앞글자를 따서 청년실신이라는 말과 청년들의 빚잔치 시대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결정이 2020년도 총선을 향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는 청년의 표를 보지 말고 삶을 봐야 합니다. 꾸준한 정책 실행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한 진보정치 아카데미와 청년본부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겠습니다. 또한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입니다.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도 청년 문제만큼은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삭발식에서 저항의 물방울 6개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사는 저항의 물방울보다 모두가 공감하는 청년의 눈물을 봐야 합니다. 책임있는 기성세대의 태도로 국회에 돌아와 청년 현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청년부 대변인 서진원입니다.